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S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3월 12일 오전 10시 39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26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는 삼성 SDS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 판단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의 시스템 통합 업체인데요. 컨설팅과 시스템 통합, 아웃소싱 부분의 IT 서비스 사업 부분과 물류 업무로 위탁 수행하는 물류 BPO 사업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국내 SI 시장 점유율은 이제 1위로 삼성그룹의 계열사와 관계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수 있어요.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분석하는 브라이티스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 IT 서비스 부분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인텔리전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물류 BPO 부분도 대외 사업 확장과 외적 성장, 수익성 회복, 이제 코로나도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S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수익률 1.3% 정도 되는데, 2,400원씩 현금 배당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현금 흐름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14조, 발행 주식수는 7,737만 주, 유동 주식수는 3,297만 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 부분은 다행히도 이제 계속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은 좀큰 폭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산업 자체가 타격을 입어서 이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삼성 SDS는 자기 고객들이 주문을 잘안 하게 되니까 그 전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실적이 떨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고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예, 조만간 좀 이제 코로나도 잡히고 있고 이러니까 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이나 유보율은 거의 최강이에요. 예, 부채 비율 33%밖에 안 되고 유보율은 17,000%나 되기 때문에 사업체가 무너질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워낙에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은 약간 성장 동력이 좀 상승 동력이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서는 이제 다 이제 반납이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살짝 좀 어려운 선택이 될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불행 중 다행인 거는 이제 하락 바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상승 착가형이 나오면서 이제 갭으로 한번 이제 띄워주는 모습 보이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긴 하지만 이걸로 이제 진입 시점을 잡는 거는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SD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 상단에 이제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녹색 라이브로 이제 깜빡깜빡 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 소장님께서 2021년 1월 4일부터 이제 무료 추천 리딩을 해주신 것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실시간으로 이제 오늘도 3월 9일 화요일이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해주시고 계신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시 43분부터 김용재 소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남겨드렸고요.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그런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조 지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뭐 2021년 3월 9일 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09시 02분 디지털 조선 현재가 2,970원 기준 매수라고 하고, 1차 목표가 3,060원, 손절가 2,820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아주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고 계신데, 이런 식으로 1차 목표가 달성했다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제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도 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어떤 AP 투자 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이런 홍보 말씀도 이제 해주시고 계시고, 이런 식으로 뭐 할인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이제 따라오셔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